1라운드 굉장히 좀 힘든 일정이었었는데, 잘 끝내줘서 너무 그냥 고맙다는 표현하고 싶고, 근데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지나간 부분이고, 프로이기 때문에 또 이제 2라운드부터는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1라운드 챔피언. 1라운드 총평은 저희 생각보다도 더 많이 못했던 것 같고 1라운드 때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. 오늘 경기 페이는 최근에 좀 연습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되게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좀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잘못된 방향으로 좀 준비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가장 좀큰 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반대로 또 표현하면 그 대신 이제 2라운드 때부터는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면 되게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한화생명전은 지긴 했지만 개개인 선수들 폼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만 잘한다면은 좋은 경기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당장 모레 경기인데 저 내일 하루 동안 다시 재정비해서 연습 한화생명전 어떻게 할지 방향성 정말 정해야 될것 같고, 그리고 파이프 딜라이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에 나온 챔피언들이 다잘 맞고,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폼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잘 상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네. 오늘 같은 경우에 패배 원인은 제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커 보여가지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 폼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, 제가 준비만 잘한다면 좋은 경기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